안녕하세요. 네오테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까 오후에만 해도 영암 KIC 서킷에서 NF6P를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밤이 돼서 울산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NF6P의 역사적인 첫 장착이 있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그 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꼭 와주셨으면 해가지고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바로 여기는 튜닝부터 뭐 신차 패키지, 썬팅, 새차 디테일링까지, 네, 멀티샵이라고 할수 있겠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예, 밖에서 봤을 때, 아,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시설 비용만 해도, 예, 장난 아닙니다. 안에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데 한번 가보시죠. 네, NF6P의 언박싱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착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첫 차량은 산타페 TM입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밸런스 라인이 왼쪽에 보이고요. 지금 작업 중이었던, 디테일링 작업 중이었던 차가 있고, 그리고 정면에 도티그 컴퍼니 로고가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썬팅, 하버 캄프와 솔라가드 프리미엄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달된 1호 NF6P 장착 1호. 여기는 지금 유튜브 아 조용히 봐. 조용히 해버려요. 아, 왜 촬영하고 있는데 조용히 해버려요. 12시에 전국 1등 인증샷인 거지. 전국 1등 인증샷. 누군지 소개도 안 했는데 지금 막 신났습니다. 차를 좋아하시는 유튜버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유명 블로거 도티그입니다. 도티그 컴퍼니가 치랜드를 이제 여기 곳에서 시공을 다 받을 수 있는. 도티그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브랜드들만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거 핀마이크라서 여기만 들어와요. 내가 이걸 까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이거 완전 작정을 했구나. 이거 아니, 내가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 이 지금 로터에 캘리퍼에 헤드, 캘리퍼 브라켓까지 다 포함해서 160이야? 아 근데 더 중요한 거 얘기해줘요? CJ 경기차들 90%가 네오테크 제품 다 꼽혀있어요, 쇼바가.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내보다 훨씬 윗그레이드 드라이버들도 자비로 사요. 지금 굉장히 그 도티그 유튜브스러운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언박싱을 해보시고 지금 되게, 야, 이게 이 가격이야? 이러면서 지금. 지금 이거 보면 이것도 중요한 건데, 한국 자동차 튜닝협회 인증 제품이라고 아예 붙였다는 거는, 이 인증을 받는데도 적잖은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160이라고? 예. 미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실물을 같이 확인했고, 예, 미친 실물에 미친 가격을 같이 확인했고, 이제 장착하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장착 차량은 산타페 TM입니다. 자, 여기는 팀11의 퍼포먼스 작업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이 오늘 장착할 차량입니다. 순정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변신하는지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장착 차량이라고 직접 네네. 대구에서 영암 찍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여기 울산까지 왔어. 저는 밥은 먹고, 개인적으로 이 성능 테스트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테니, 예. 내가 사실 이거 알아? 누가 시킨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요, 저 어? 운전 오늘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누가 시킨다고 내가 할 사람도 아니지. 브레이크 테스트하고 왔어, 순정 브레이크. 순정이 탈착된 모습입니다. 새로 장착할 디스크와 캘리퍼가 준비되고 있고요. 장착할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 네오테크 제품은 디스크에 회전 방향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대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새 NF6P는 이렇게 현대 기아 차종의 단조 하우징이 들어가서 기존의 하우징들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나죠. 네, 디스크를 장착했고 캘리퍼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지금 순정 캘리퍼가 더 무거운가요? 훨씬 더 무거워요. 오반 같은데. 들어봐라. 장난하나? 현아가 나이 먹고 씨 장난치겠어? 무겁다니까. 차이 나네. 무거워. 아, 저 일로 와봐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훨씬 무거워야지. 그렇지, 훨씬 상식적으로. 큰데. 저승도. 왼쪽에 캘리퍼가 장착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캘리퍼 브라켓이 너클에 장착된 모습이 보이고요. 브라켓이 너클 안쪽으로 오도록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브라켓 장착하실 때 저희는 항상 이렇게 마킹을 해서 드리는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뭐 옵셋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뭐
이게 아웃 방향 이렇게 방향을 써드립니다. 그래서 아웃이라고 적힌 데가 차량 바깥을 보도록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에어백이가 끝나고 이렇게 에어백이를 하고 나면 물로 이렇게 확 헹궈줘야 도장이 안 벗겨져요. 기본 그레이 색상은 경질 아노다이징이기 때문에 뭐 벗겨짐은 없습니다. 예, 벗겨질 건 없지만 빨간색을 하시거나 실버를 하시거나 하시면은 조금 주의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에어도 불어내실 때 이렇게 에어로 그냥 겉에만 불어내시면은 안 되고요. 캡을 여셔가지고 저희가 동봉해드리는 축구공 바람 넣는 것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쭉 불어주셔야 돼요. 저렇게 해서 쭉 불어주셔야, 왜냐하면 이 나사산 안에도 꽤 많은 양의, 진짜 생각보다 많은 양의 그 브레이크 오일이 안에 이제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불어주셔야 확 이제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브레이크 상식 하나 알려드리자면, 브레이크 확장 380 뭐 35 이렇게 디스크 크기를 왜 키우냐, 그거는 간단하게 그냥 손으로 실험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렛대 원리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허브를 이렇게 돌려보면, 손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꽤 빡세요. 예, 이렇게 돌리기가, 아 지금은 또 에어백이를 해가지고 잠겨있는데 꽤 빡세요.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예, 이렇게 겨우 힘을 꽤 줘야 이게 돌아가거든요. 볼트를 잡고 돌리려면 이거를 이제 디스크 벤틸레이트부 이 끝쪽 있죠, 이걸 잡고 돌려보면 힘을 덜 쓰고 돌아가요. 그 말인즉 돌리기가 쉽다는 말은 멈출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디스크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같은 힘으로도 많이 잡히는 겁니다. 이제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순정 휠에 15mm 스페이스에 아주 딱 떨어지는 클리어런스로 장착이 됐습니다.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운전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에어백이는 잘 됐는지, 뭐 볼트가 풀린 데는 없는지 확인을 다 했고요. 시운전까지 완료를 함으로써 이제 진짜 이상이 없이 잘 됐는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루프 박스도 돼 있는 아주 멋있는 산타페 TM입니다. 네, 시운전을 맞춰봤는데요. 도티그님의 NFUP 필링 물어보겠습니다. 레이스카처럼 뭐 풀브레이크를 하지 않는 전제를 깔고 그냥 조금 가볍게 밟아달라고 해서, 그냥 저는 로터, 캘리퍼, 패드 전부 다 이제 새 제품이니까 이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이제 이렇게 스무스하게 좀 눌려주면서 브레이크를 조금 느껴봤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제 내 눈으로 시야적으로 느껴진 거는, 순정 브레이크가 운전자가 100이라는 힘을 줬을 때 얘가 100이라고 반응을 하면, 지금 네오테크 6P 같은 경우는 나는 똑같은 힘을 100을 줬는데 얘한테는 한 160, 70 정도의 힘이 가해지는 것 같더라고. 내가 느낀 게 정확하고 표현을 똑바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나는 뭘로 느꼈냐면, 차 감속되는 거는 사실 이 어두운 밤에서 어느 정도 감속이 된다라고 체감할 순 없지만,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는 요 정도 평상시대로 밟았을 때 얘한테는 그 이상 힘이 들어가니까 나이트가 눕혀지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 그리고 산타페 TM 순정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라인이 한쪽으로만 되어 있잖아. 오일 라인이 양쪽으로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들어가니까 브레이크 밟을 때 바퀴 정렬 느낌도 이제 상당히 좋다라고, 약간 이지감이 없다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여기 브레이크를 꽂기 전에 순정 브레이크를 타이어 이만큼 찢을 만큼 내가 테스트를 하고 왔는데 일단 미친 것 같아요. 작정하고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단품 인증 받는데 8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에 놀랐고, 디자인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냥 요즘에는 나 브레이크 튜닝 했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은은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게 좋고, 플러스 한 가지 더 있다면, 이거 아까 내가 얘기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순정 2차 아직 출고된 지 1년이 안 됐어요. 순정 로터 아까 녹슬어 있는 거 봤어요? 네. 녹이 안 쓸 수가 없거든. 네. 소재가 주조니까. 네. 원래 이준명 대표를 알기 전에도 네오테크란 브랜드를 좋아했었는데, 뭐 신제품이 나왔다 하니까, 뭐 6P고 가성비 뭐 좋게 나왔다 하니까, 장착비 별도 160만원에 이제 출시를 했다 하니까 달라 했죠. 그만한 충분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스타일상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완전 이거는 회사에 욕을 하면 안 되지만, 네, 미친 것 같아요. 진짜로. 브레이크 서스펜션을 국산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도티그가? 일단 제품의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가장 큰 것 같아.
그게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일단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제품을 보면 나도 저도 그렇잖아요. 짝퉁부터 정말 비싼 2000만원짜리 브레이크까지 난 다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서 이게 결국에는 완성도거든. 네. 퀄리티와 완성도 차이. 누가 어느 미친놈이 휠하나 이걸 만져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 요즘에 짝퉁들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이런 이제 마감 부분이라든가 안쪽 이런 거 손으로 조금만 만져봐도 된번 알 수 있거든. 이런 제품에 대한 완성도. 이어서 얘기할 거는 조립을 하는 걸 보면 이런 그 유격이라 해야 되나? 이런 오차라 해야 되나? 오리지널 건담을 조립하는 그 체결 느낌. 나는 이 차에 정말 브레이크는 꼭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굳이 순정, 요즘에는 휠도 워낙 잘 나오니까 지금 옆에 펠리세이드도 있지만은 이제 순정 휠들이 워낙 잘 나오니까 순정 휠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브레이크에 가성비까지 더한 거고 수입차 오너 입장에서 이제 브랜드에 대한 그거를 깨고 이제 왜 국산 제품을 초이스하냐라고 하는데 나는 거꾸로 수입차 오너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는 현대자동차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트윈스 킷 중에 알콘 브레이크가 있더라고. 왜 굳이 국산인데 수입 타이어를 꽂고 왜,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선호하는 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아무래도 아이콘 브레이크가 순정 옵션에 들어간다 해도 비쌀 거거든. 네. 그러니까 충분한 가성비를 견줄 수 있는 국산 제품이 있으면 우리나라 자국민 차니까 자국 브랜드를 조금 써주셨으면 하는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차라리 그런 거를 초이스할 시간에 이런 단차에서 나는 이런 소리나 조금 조립 완성도를 좀 높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금전적인 이제 손실이 발생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고 그리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소비한 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도 사실 쉽진 않거든. 완전 적정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올해 연말을 튜닝 부품 브레이크 시장을 뒤엎지 않을까. 이런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셔서 네오테크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더 재밌는 이런 튜닝 문화와 좋은 멋진 퍼포먼스를 계속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는 거죠.